일단 뭐 일단은 새 마음 뭐 새로운 마음가짐과 새로운 이런 네 아 아까 전에 황소고기 먹고 네. 소고기 냄새가 몸에 너무 많이 배어가지고 네, 네. 예 숙소 와서 샤워 깔끔하게 하고 그리고 기지마 예, 입고요 예, 예 자려고 머리만 입고 안녕하세요 아 짓고 계시네요 아니다 뭐예요? 여기 버스 보셨어요? 아 빨리 좀 아 꽃다장한데 오래 걸리네 무슨 꽃다 수술해 아 씨 너 왁스 있니? 리치 클럽? 리치 클럽? 클럽? 댄스 클럽? 나이트 클럽? 야야야 리디 리디? 하유죠 리디 아 리디 에이 리디 아하 해외에 나왔는데 클럽 문화도 한번 구경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가깝소 다행히 와 리치 클럽 검색해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클럽 리치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오늘 어차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라서 앞은 일단 조용하긴 한데 맞고 맞다 그 사진이랑 똑같다 일단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리치 클럽에 인천 최고의 클럽 예예 예. 맞니? 예 맞다 확실히 맞다 똑바로 보라 리치 클럽 맞다 맞다 다행히 여기도 NPC로 직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가격대를 알아보니까 여기 입장료는 따로 없고 각 테이블마다 주문 금액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스테이지 바로 앞에 있는 자리가 최소 1,000원 그리고 양쪽 벽 부스가 3,000원 그리고 제일 뒤에 있는 바가 300원 저희는 뭐 고민할 것도 없이 뭐 바로 300원짜리에 앉았죠 보통 우리나라는 무대 앞 테이블이 가격이 제일 낮은데 여긴 또 다르더라고요 아 그럼 뭐 적당히 한 개 볼래? 이거 얼마지? 480이면? 근데 300원짜리에 앉아도 중요한 거는 300원짜리 메뉴가 없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? 약간 큰 지출이 생겼지만 한국에서 이 정도를 8만 원에 어떻게 먹겠습니까? 이제 주문도 했으니까 막 슬슬 한번 막 텐션 한번 올려 볼까요? 이. 야 오늘은 불청의 금요일이야. 오마차. 알았다 마음이 좀 먹네요. 아기상어 리믹스 버전입니다. 여기는 보통 클럽과 다르게 저런 무대 퍼포먼스가 많더라고요. 약간 볼거리를 제공하는 나이트 클럽 같기도 한데 또 부킹 문화는 전혀 없었습니다. 이제 술도 좀 올랐겠다. 스테이지로 고고싱! 와 여러분 한국에도 이런 거 있습니까? 클럽을 안 가본 지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스테이지가 막 움직이더라고요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진짜 그냥 흔들립니다 가만히 있어 이게 재밌는 게 규칙적으로 똑같은 높이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노래가 약간 잔잔할 때랑 클라이막스 때랑 강도가 또 다릅니다 신박하더라고요 약간의 주의할 점이 있다면 술 많이 먹은 사람들은 여기 올라가지 마십시오 저 진짜 스테이지에서 춤추다가 막 파전 한 판 막 제대로 한 장 구울 뻔했습니다 연변 황소고기 파전 예헷
나왔습니다. 잘 놀았고 좀 나 약간 나이트랑 느낌 비슷하다고 해야 되지. 클럽이랑 나이트 반반 섞고 나타고 봐야 되겠네. 그 돌아가는 운영 자체가. 네. 근데 일단 부킹은 없습니다. 그냥 완전 그냥 클럽이긴 한데 뭐 노래나 이런 공연 같은 거를 해야 될까? 이런 거는 좀 진짜 나이트 같고. 뭐 이 대가리 인재는 필요 없고. 아 근데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. 그래도 뭐 재밌었습니다. 그 우리 몽골리안 누나들로 잘 만났고. 길은 이렇게 보십시오. 길 보십시오. 길. 아씨 안 나오네 진짜. 그 길은요 휑합니다 진짜 여기. 내 친구 취했고 잭다니엘 말 먹었고 그리고 그 빨판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. 아 놀랐지 놀랐지. 약간 한국이 가져오면은 힘들 수 있다. 이게 그 춤을 추는 사람들은 그냥 뭐 올라가면 그냥 뭐 등실등실 되거든요. 업소 운영하시는 분들 예 참고하시면 좀 참고하십시오. 요 예. 히트입니다. 히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히트다 히트. 왜냐면 우리도 업소 쪽에는 그 관록이 깊고. 전 아닙니다. 요 친구가 아니 나는 모르지 뭐. 그래 안녕. 재밌게 잘 놀았어요.